안녕하세요, 럭셔리 나왔습니다. 오늘은 가평 금대리에 단가 앞에 있는 귀한 물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10년 전에 유명 건축가가 디자인하우스로 건축주 의뢰를 받고 건축비를 약 한 25억 정도 들여서 지은 집이에요. 지금 토지가가 보통 한 3,400 정도 해요. 강가 앞에 있는 땅이. 네, 대지가 300평에 건평이 190평 포화주택입니다. 이 집은 현재 26억 5천에 나와 있고요. 26억 5천 구매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를 통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통해 진입하는 길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여기 이제 주차장입니다. 차가 두 대 정도 될 수 있고요. 이쪽 동서로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안쪽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을 보여드렸고, 자, 이제 보통 이제 제트스키나 보트가 있으면 제트스키 보관은 이쪽에다 합니다. 이렇게 한 제트스키가 한 두세 대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제트스키를 내릴 때는 이렇게 수면으로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서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단이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계단이고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신발장. 자, 집에 안에 들어왔고요.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에 이제 수영장이랑 앞에 북한강이 딱 보이네요. 왼쪽으로 가보면 이쪽에 이제 당구대가 있고, 반지하에 이렇게 가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수영장을 나가는 이렇게 문, 선베드랑 수영장이 굉장히 커요. 약 한 15m 정도. 그다음에 거실, 거실은 충고가 한 5m에서 6m 정도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나 올라가서 식탁 공간이고요. 안에 이제 첫 번째 화장실, 부엌,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동선상 메이트 동선, 뒤쪽에 텃밭도 만들 수 있겠네요. 수영장 옆으로 수영장에 붙어있는 바베큐장이 있고, 그 앞쪽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넓은 데크에 또 추가적 인원이 한 30-40명이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공간은 서재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은 옷방으로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자, 여기가 메인 방이면서 두 번째 방입니다. 호텔처럼 꾸며져 있어요. 욕실, 샤워, 화장실. 자, 이 집의 이제 1층의 메인 룸에서 수영장, 그 다음에 개인 바지, 경치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 요번에 장마비로 저기 개인 바지로 넘어가는 저 공간이 조금 파손됐는데 내일부터 수리하신다고 하고요. 저기 지나가는 쌍스키가 너무 멋지네요. 자, 2층부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아까 그 메인 거실에서 뚫려 있는. 여기서 바라보는 앞에 정원과 수영장, 그 다음에 데크, 개인 바지, 그리고 북한강이 너무 멋지게 뷰로 보이고요. 그리고 잠시 여기 보면은 왼쪽에 담이 쌓여 있는 이쪽 부분이 한 400평 정도 되는데, 한 평당 100만원 정도 추가로 매입이 가능하답니다. 밑단과 맞닿아 있는 저 우측에 있는 밖도 한 250평 되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추후에 이 집을 사시고 나서 필요하시면 매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입니다. 2층에서 보는 방뷰는 너무 멋진 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 방방에 아까 화장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화장실이에요. 하시면서도 방귀를 볼 수 있게끔. 자, 네 번째 방. 1층에 있는 방 모두에서 이렇게 북한강 뷰가 너무 멋집니다. 이 방에서는 계단이 있어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번째 방을 보여드렸고, 네 번째 화장실. 자, 다섯 번째 방입니다. 이 방에서 보는 뷰가 굉장히 예쁘죠. 이 방에서 역시 옥상정으로 나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반대쪽에는 서재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운동방으로 꾸며진, 양쪽을 다 방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일곱 번째 방이 됩니다. 서재방, 그다음에 운동을 들음으로 생각하면. 자, 아까 입구 제가 현관으로 들어왔던 곳이고요. 근데 여기에 반지하로 영화 감상실이 있어요. 여섯 번째 방인데 양쪽 공간을 방으로 보면 여덟 개의 공간이 있는 거죠. 이게 차를 마시고 간단히 조리할 수 있고, 영화 감상할 수 있는 서라운드 시설이 갖춰진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외 공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밖에 나왔습니다. 강아지한테는 너무 판타스틱한 집이네요. 아주 멋집니다. 자, 제가 저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이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 계단을 통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수영장이 있고 앞쪽으로, 이게 지금 튜브가 있는 밑으로 자쿠지예요. 온수풀. 반대쪽에 저쪽에는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엄청 길죠? 한참을 가야 되는. 자, 여기가 야외 바베큐장입니다. 수영장을 옆에 두고 위에 이렇게 차양을 하면은 그늘이 될 수 있고요.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체가 내려다 보이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쭉 한 바퀴 걸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여기 보이는 야외 데크 앞쪽으로 펼쳐 있는 데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인바지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강아지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네요. 저희가 이제 위에 이제 바베큐장이 수영장 옆으로 있다면, 여기는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청평으로 데크를 펼쳐 놓은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바베큐를 할 수 있게끔. 집이 워낙 커서 숨이 차네요. 자, 이제 바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개인용 바지죠. 자, 여기서 본인의 보트와 뭐 제트스키를 정박해 놓고, 또는 지인들과 물놀이 즐길 수 있는 개인용 바지예요. 개인용 바지에서 바라보는 집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집은 대지가 320평에 건축 연면적 210평, 실사용 확장 면적이 280평입니다. 이 집은 원래 45억에 초반에 나왔다가 이번에 집주인께서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금액이 27억까지 좋아졌습니다. 어디서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이 집은 대지를 320평을 평당 300시세로만 계산해도 약 한 9억 정도가 토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비용이 초반에 이게 25억 정도 들여서 집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뒤쪽에 있는 250평 토지와 약 한 500평 토지도 추가적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멋진 집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럭셔리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